약간 발설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. 아, 좀 그래서 좀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서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고. 네. 그래서 꿈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꿈을 안고 살잖아요. 영화의 꿈. 네. 네. 영화 말고도 여러 가지 꿈이 많아요. 아, 어떤 것들이 있어요? 네? 어떤 것들? 아니 뭐 꼬치꼬치 캐물러 궁금해서요. 그럼 말씀하세요. 정확한 거 좋아하시니까. 아니, 나는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단지 평등하고 공평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그게 꿈인가요? 그게 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, 좋은 곳으로 네.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너는 아 저희가 평등한데 왜 질문도 못합니까? 저희가 평등한데 왜 질문도 못합니까? 잘한다. 야 그래 그래야 되네요. 아 이런 분위기구나. 근데 그 중학교 졸업하시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에 온 게 아니고 네. 그냥 일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? 두 가지 다 해요. 아, 다 해요? 네. 왜 상경하신 거예요?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에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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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업이 있어도 되는데 왜? 구태여 서울에 왔냐 이거죠? 그럼 뭐 서울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? 아니 아니 이사 와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일찍 올라오셨냐 이거죠. 제 뜻만은 아니었고 부모님이 그 부분이 그냥 어떤 당신들의 어떤 인생의 뭐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. 네네. 그게 이제 우리가 형제가 많잖아요. 다 대학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이 네네. 이분들의 어떤 꿈이었어요. 그런데 돈이 참 귀했어요. 돈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할 때마다 늘 이렇게 어떤 좀 복잡한 그런 사정이곤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여고를 다니지 못했고 6개월 동안 집에 있었죠. 있다가 맞이 오빠가 서울에 먼저 가 있었는데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생겼다라는 연락을 받고 지금은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. 정부에서 산업재 특별학급이라는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.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네. 학교였죠. 그래서 제가 가게 된 회사는 동남전기 주식회사라는 앰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학생들 10명을 학교를 보내줄 수 주는 거죠. 거의 800명이 모였어요. 시험을 봤어요. 아하. 근데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잖아요. 네네. 그러니 뭐 시험 제가 1등이죠. 다른 분들은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됐고 네네네. 나이가 많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스스럼 없어 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세월은 네네. 대단하네요. 네. 네. 그래서 어머니하고 함께 올라왔는데 뭔가 낯선 곳으로 가니까 좀 두렵기도 하지만 뭔가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랬겠죠? 네네.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기차가 이렇게 환송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게 이제 배웅하는 사람들이 그 기차 뒤에 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칙칙칙칙 하면 이제 떠나면 밑에 사람들이 울어 이렇게 맞아요. 네. 왜? 네. 자주 왔다 갔다 못하니까 멀어요. 예, 네, 아주 멀었어요. 정읍에서 아마 올라오신 데 기차를 한 8시간 정도 타고 오셨죠? 새마을도 뭐 KTX 그렇지만 그때 통일호 네 통일호 비둘기호 네. 있어요. 네. 그래서 싼 표를 끊으면 밤새 가고 그랬죠. 그렇죠. 네.
1979년이겠네요. 6월 12일 날 그날 저희 집에 마지막 모내기 하던 날이었는데 밤기차 타고 이게